전문가는 오늘 시장 어떻게 또 판단을 하고 계실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시장의 좀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힘이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FOMC를 앞둔 그 미증시의 눈치 보기에는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반등이 지금 연출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아침부터 선물과 현물을 지금 매도로 대응하다가 이제 현물을 지금 순매수로 바꾸기는 했는데 그 강도가 강한 편은 지금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증시의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4월 판매량 감소 이야기가 나온 자동차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반등세를 연출했던 화장품하고 면세점 등 리오프닝 쪽 역시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차기 정부 수혜업 쪽인 원전과 전쟁 관련한 이슈로 6개 사료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추세 상승을 하기에는 확인해야 될 것이 많아서 지수 관련주보다는 개별주의 흐름이 지금 연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가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극재 관련 업체로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으로 에코프로비엔, LNF 등이 강세를 시현 중이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소부장이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인데 특히 파츠와 관련된 원익QNC, 월덱스, 하나머티리얼즈 등이 강세를 시현 중이며 업종 전반으로 이것이 확산되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오프닝 관련 주도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여전히 환율이 1260원대를 웃도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동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기별 실적을 추정해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환율이 국내 대표주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점, 리오프닝을 강화하는 현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하락 시 대형 우량주에 대한 저점 매수는 유효해 보입니다. 개별 종목들은 각계 대응을 하되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부장과 2차전지 장비 쪽 그리고 엔터와 같이 리오프닝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5월 FOMC를 기다리면서 밀릴 때마다 우량주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장 톡에서 오늘 계속해서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주를 봐야 될 때다, 우량주를 봐야 될 때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영훈 부장님께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환율이 계속해서 뭐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국내 대표주들에게는 오히려 우호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오히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